여기 있는 작품 입체하고 평면하고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60년도 후반, 1968년, 그런 지금부터 한 52년 전이면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저 경우는 20대 후반이었죠. 그리고 70년대, 그 30대 그 작품들이었는데 거의 보면 여기 제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지금 오늘의 동시대 미술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을 겁니다. 별로 거부를 갈 못 느낀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오면 그러면은 제로 사용 이런 게 아주 그 개방적이고 복합적이고 전통적으로 조각이라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뭐 깎거나 그걸 크랍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헛구덩이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조각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보면 또 컨스트럭션에서 이렇게 뭔가 구성해가는 거, 붙이는 거,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저 68년 작품 같은 보험 같으면은 저게 보면 뭐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뭘 또 얼굴 같은 것 같은 그런 형상도 있고 또 주인자라 그런 오브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색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걸 몰 유리 속에서 이렇게 비틀어져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거울도 있고 그런 게 거의 설 수 있는 재료들을 거의 다 전부 다 다 들어 있습니다. 거울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거울의 효과라는 게 주의를 받아주고 반사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68년 작품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딱 이렇게 메인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을 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런 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변병에다가 탁구공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포변된 탁구공인데, 그 구체인데, 저거는 이렇게 포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구리라든 뭐 어떤 그 동물 같은 곤충 같은 걸 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게 탁구공이라는 구체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집어넣은 거, 그렇게 보아주면 될 겁니다. 69년 작품인데 아주 그 무성을 철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 또 컬러링 하는 문제, 색칠하는. 보통 보면 조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조각에는 색칠 잘 안 하거든요. 개운자 돌이면 돌, 브론즈면 브론즈.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만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그 당시 그 미국에서는 프라마리 스트럭처에 의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에다가 색깔 넣는 그런 작품이 미국에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했다 보다도 그 산업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오브제에다가 코팅을 칼라링 한 거. 또 되게 이런 말은 요즘엔 자동차 코팅을 참 많이 하는데 저건 60년대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도해 봤고 그것이 틀에 맥히지 아니하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상을 뭔가를 나타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